그때에 세존께서 미간 입의 고상으로부터 큰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열의 출현이라 한량 없는 백천만억 나유타승지 광명으로 권속을 삼고 그 광명이 시방 온 허공에 있는 모든 세계를 두루 비치며 열애의 한량 없이 자유자재함을 나타내고 수없는 보살 대종들을 깨우치며 시방 세계를 진동시키며 모든 나쁜 갈래 고통을 없애고 모든 마군의 공전을 가려주이며 부처님 도량에 모인 대중들을 나타내시고 열애성기묘덕보살이 정수리로 들어갔음이라. 오늘 열애 출연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청각의 공덕으로 큰 지혜가 나서 경계를 통달하고 천덕에 가니 삼세 열애들과 평등하옵기 그러므로 저희들이 지금 지극한 몸과 마음으로 부처님 전해 지심 정례하옵니다. 형상 없는 전도 이미 오르고 묘한 몸매 나타내어 이 몸을 장엄하며 때를 여인 일천광명 멀리 놓아서 마군들을 부수어 타하여 버렸나니라. 정각의 공덕으로 큰 지혜가 나서 경계를 통달하고 저 언덕에 돌아가니 부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의법 불이나라 법을 의지해 살지언정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 의지하면 결국 실망할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들, 딸 직접 내 몸으로 낳은 아들, 딸들도 정말 부모님 속을 안 썩힌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고로 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학교 보내고 할 뿐이지 내가 이제는 아들, 딸 의지할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부처님은 법을 의지하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인유 고금연정 법무하이라. 법은 우리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법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법이라고 하는 진리, 여러분들 본 마음 부처는 우리를 떠나는 법이 없고 그거는 더러움에 물들지를 않습니다. 고로 법에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사람에게 의지해 살고 있지 않은가. 나도 우주자연이 법이 나를 살려주고 있는데도 너무 아들, 딸, 친구, 너무 돈 이런 거에 의지해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한번 곰곰 생각해 보면 아하, 이럴 때 나도 얼마만큼 눈에 보이는 형상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먹여 살려주는 법, 진리, 본래 주인공, 거기에 얼마만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삼세의 열애들과 평등하오기에 그 우리 마음은 설사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습관을 잘못 들이고 신심 떨어져가지고 빗나가서 그렇지 그 본 마음만큼은 언젠가는 그이들도 부처를 이룰 것이길래 우리 본질은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삼세 부처님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으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을 가르쳐준 부처님께 치심정례하옵니다. 저는 내일 모레가 4월 초파일입니다. 저는 부처님 은혜가 지중하다 하도 천상천하유와 독존이란 4월 초파일 날 말씀하신 그 은혜가 더욱더 지중하다 하는 이유는 부처님은 우리를 구원해주러 오시질 않았거든요.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해주러 왔다 그럽니다. 그럼 그게 대단한 거구나. 우리를 구원해주니까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하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죄인만 구원받습니다. 죄인만. 죄 안 지은 사람이 왜 그 구원을 받아?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누가 잡아가? 죄 지은 불완전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부처님은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다. 너희들 그 번뇌망상만 이겨내면 너들은 꼭 같은 나와 꼭 같은 대자유인 부처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부처임을 가르쳐 주려고 왔지 너희들 죄인이라서 끌고 다녀서 너희들을 노예로 만들 생각이 이만큼도 없다. 그것이 요즘 서양에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가지고요. 부처님 법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왜냐? 우리를 죄인으로 묶어놓으려는 게 아니라 애당초 자유인으로 왔다. 그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죄인으로 보는 것하고 대자유인 부처로 보는 것하고 그런 까닭으로 부처님께 치심정례하는 까닭은 바로 내 번뇌망상이 내 못된 성질이 무릎을 딱 꿇고 내 안에 있는 인격 정말 자랑스러운 내 본마음 거기에다가 치심정례하는 거기 때문에 저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것은 내 번뇌업장은 다 땅바닥에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청정한 내 마음에 절하는 까닭에 그러한 법을 가르쳐준 부처님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치심정례합니다. 왜 그러냐? 형상 없는 전덕, 모양이 없는, 형상이 없는, 즉 모양 있는 거, 모양 있는 건 변합니다요. 다 변합니다. 형상 없는 저 언덕에 이미 오르고 하는 말은 그 열의 초련품에서 우리는 이 몸뚱이는 이 지구상에 와 있지만 우리 마음 하는 그 주인공은 형상 없는 거기 때문에 허공은 이쪽 저쪽이 없기 때문에 이미 그 자리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지구에 왔기 때문에 묘한 몸매가 그대로 장엄이 되고 있으며 때여인 천광명이 멀리 놓아서 마군두를 부수어서 다 버려버렸네. 시방에 널리 있는 모든 세계를 모두 능히 진동하여 남음이 없지만 한 중생도 공포에 떨게나 그런 일 없게 하나니 선서히 즉 부처님의 위실력이 이러하니라. 그건 여러분들 마음의 위력을 말하는 겁니다. 온 허공 모든 법계 성품이 평등하여 이러하게 편안히 머물러 있어 한량 없는 중생이 악을 멸하고 여러 가지 더러운 때를 없애주시네. 이게 조금 어려운 법문이라서 제가 잠깐 부처님 당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 열의 초련품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어떤 왕이 살았습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어떤 사람 대통령 할 때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복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빈비사라 왕이라고 하는 분이 인도의 왕이었는데 아주 부처님께 신심이 지극해가지고 응? 위제의 부인하고 아주 부부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을 깍듯이 떠받들었는데 아들을 못 낳다가 아들을 근근히 막 40이 넘어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 그게 20살도 넘기 전에 아버지를 그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를 감옥에 갇혀놓고 자기가 왕이 됐단 말이야. 크, 왕이 감옥 속에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부처님 내가 부처님을 잘못 믿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부처님을 그렇게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데 내 아들한테 이런 수모를 당하고 감옥 속에서 이렇게 부처님도 뵙지를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께 너무 실망을 하고 너무 그러니까 부처님이 웬만해선 신통을 보이지 않는데 부처님께서 떡하니 그 감옥 앞에 떡 가셔가지고 빈비사라 왕이시여 마침 그때 부인도 그 남편에게 자기 사랑하는 남편에게 음식을 못 주게 하니까 몸뚱이에다가 꿀과 범벅을 발라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옷을 벗어서 그 꿀을 범벅을 띄주고 나올 때인데 빈비사라 왕이시여 그렇게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신님들께 공양 올리는 게 그렇게 원망스럽습니까?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내 신세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대왕이시여 내가 짓지 않은 일을 어떻게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당신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언제 이걸 만들었습니까? 아니야. 당신이 지금부터 한 21년 전에 히말라야에 있는 수행자라든 수행자를 죽이라고 사람 보낸 일이 없으십니까? 아니까. 아, 부처님 이걸 어떻게 하십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빈비사라 왕이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하도 답답하니까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이대로 늙으면 그 나라를 그냥 뺏기니까 점성술가를 찾아가서 내놓으라고 하는 아주 잘 맞춘다는 점성술가를 찾아가서 물으니까 세 군데 다 하는 말이 당신 왕자로 태어날 복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이 나라에 없어서 저 히말라야에서 수행하는 그 수행자가 앞으로 3년 있으면 명이 다 돼가지고 죽을 텐데 그분이 죽으면 당신 아들로 태어나니까 3년만 기다리십시오 했는데 3년 기다리기에 너무 지루하니까 그만 자객을 보내가지고 그 수행자를 빨리 죽이라 일단 죽여가지고 죽으면 내 아들로 태어난다니까 가가지고 죽여버렸단 말이야. 죽여놓고는 그 사람이 소문을 낼까봐 혀를 딱 끊어두고 감옥에 가두었단 말이야. 지금 당신 갇혀있는 그 감옥을 가두어버렸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아들로 태어나니까 아버지 어머니 은혜가 그렇게 고마우면서도 때로는 자꾸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 기운이 몸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그러는데도 아이고 내가 저 훌륭한 아버지를 그러면 되랴 하는데 하루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받았다 부처님을 비방한 그 조달 말이야 조달 왜 저 우리말에 에이 쪼다 같은 새끼 그런 말 있죠? 그 쪼다가 조달입니다 조달 조달을 일본말로 쪼다라 그러는데 그 조달이라고 하는 그 수행자가 그 아자타사투 그 아들 왕 이름이 아자타사투야 왕보고 당신 빨리 지금 응? 당신이 왕이 돼서 나도 부처님 못지않게 응?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겠냐고 내가 당신을 왕을 만들어 주겠다니까 어떻게 만들 거냐니까 그리고 어떻게 만들기보다도 그런 훌륭한 아버지를 밀어내라는 게 말이 되냐고 당신 그럼 저 감옥에 가보라고 왜냐고 가보면 알게 된다고 가보니까 감옥이 텅 비었는데 쇠줄 끄는 소리가 덜그럭덜그럭 나거든. 가보니 어떤 사람이 쇠줄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갇혀있단 말이오. 왜 그러냐니까 어어어 하면서 말을 못해. 말을 못한다 이 말이오. 그래가지고는 말을 못하니까 종이하고 글을 연필을 갖다 주면서 무슨 이유인지 말하라니까 내가 3년 전에 히말라야 성자를 죽이라 그래서 죽여두고 왔더니 혀를 끊어두고 말 못하게 여기다 쇠줄로 묶어놨다고 하니까 그게 자기라는 걸 탁 알게 돼.
그냥 그 길로 그 사람을 풀어내고 힘을 합쳐가지고 아버지를 바로 그 자리에다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걸 쭉 부처님이 말씀해 주니까 부처님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도 아들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죽이라고 그래 그랬습니다. 이거는 대왕이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거는 내가 거기에 관계가 되어서 일어난 일들이지 내가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억울한 일은 없기 때문에 대왕이시여 그냥 받아들이소서. 그냥 받아들여서 당신 손으로 죽인 거를 응? 받아들여야 되지 당신이 3년 더 수행해야 할 사람을 자객을 보내서 죽였으니 죽은 사람 마음이 오죽하겠냐고. 3년만 더 수행해왔으면 응? 정말 엄청난 응? 대과를 이룰 텐데. 아 부처님 정말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저 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내가 이보다 더한 억울한 일을 받아도 아무런 원망을 안 하겠습니다. 그날부터는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아 내가 죽인 그 사람이 정말 아들로 태어나서 3년 동안 수행을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그 원결로 이런 것일진데 언제 받을 것도 받을 거라면 내가 받아버려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일이나 종단일이나 부처님일이나 모든 것을 그렇게 마음으로 한번 딱 정리가 되고 나면 억울한 일이 억울한 일이 안 되고 속상한 게 아니라 아, 내 마음의 빚을 해결하는 시간이구나. 내 죄업이 소멸하는 길이구나. 그러면 그러한 길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길 맺고 풀고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다음 생에 또 태어나고 지금 억울한 일 당한 놈 은혜 갚느라고 다음 생엔 또 그 집에 태어났다가 또 은혜를 입으면 그거 갚느라고 또 태어나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하는 이런 데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는 열애 출연품이라 그러고 그 열애 출연품을 오늘 좀 어렵지만은 한번 그 길로 들어가 보자. 거룩하고 걸림없는 크신지에여 그지 없고 평등함을 깨달았으니 한량없는 부처님 말씀해 주신 그 길을 부지런히 걸어가십시다. 불자들이 이러한 열애 출연품을 듣고 마음에 신심을 내고 보살들도 이렇게 따라들었고 부처님 세상에 나시었으며 어떤 것이 몸과 말과 뜻이 경계며 행하시던 곳인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그 생사윤회에서 어떻게 부처님 정각을 이루셨으며 어떻게 부처님 법륜을 굴리셨으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드시던 일 대종들이 들으면 더 기쁜 마음을 낼 수 있겠나이다. 부처님 대법왕을 배운 이거나 친견하면 착한 선근 증장하는 일 철저한 공덕 광명을 말씀해 주소서. 그를 보이면 무엇을 얻게 되는지 부처님이시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나.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천상천하유와 독존이라는 법을 깨달아서 중생들이 죄인이 아니라 모두가 부처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우리한테도 그만 그 깨달은 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때 우리가 요 앞에 보현행원품을 배웠거든요. 보현보살이 보현행원을 가지고 이루어낸 공덕으로 그렇게 물은 보살들에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헤아릴 수 없나니 이른바 여래께서는 한량없는 법으로 출연하시느니라. 왜냐하면 한 가지 인연이나 한 가지 사실로서 부처님이 되는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열 가지 한량없는 백천 아승지일로서 성취하시기 때문이니 이른바 과거에 한량없이 일체 중생을 거두어 주려는 보리심을 이루는 연구며 과거에 한량없이 청정하고 훌륭한 뜻 중생들을 구하려는 대자대비로 계속하는 행과 원 복덕을 닦으면서 만족할 줄 모르고 그 공덕 짓고 수행하는 걸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 부처님께 공양하고 중생을 교함 지혜와 방편과 청정한 도 청정한 공덕장 장엄이 도이지에 통달한 법과 이치로 쉼 없이 노력한 그러한 연구니라.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흔히 절 보고 어떤 사람들은 태백산 도서람과 가지고 거의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고행을 했다고 안 했다고들 말씀을 하는데 저는 정작 그렇지를 못했거든요. 태백산 도서람 가서 눕지 않고 밥 안 먹고 솔잎 뜯어 먹고 생식을 하면서 장조합으로 하면서 그렇게 살긴 살았지만 내 몸 안에서는 어머니 보고 싶은 마음, 국수 먹고 싶은 마음, 따뜻한 밥 먹고 싶은 마음, 그리운 사람 생각나는 마음, 온갖 망상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온갖 망상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 어렵다 어렵다 견뎌내기 어렵다 해도 내가 지어놓은 내 몸 안에 있는 내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세계를 걸어서 지나가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보는 눈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에너지만큼 보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온갖 번뇌 망상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 불만이 가득 찼으면 천만 것만이라 아들 딸이 아무리 잘해줘봐야 독감이 되게 들고 내 몸이 몹시 아파서 간을 끊어내고 위장을 잘라내고 온몸이 저려오는데 아들 딸 잘해주는 게 다 귀찮단 말이야. 다 귀찮아. 결국은 내 몸 안에 어떤 것이 내 몸을 끌고 가고 있는가. 그 원인은 내가 지어놓은 내 번뇌망상을 번뇌망상이라는 중생을 내가 제도하지 못한 까닭이다. 중생무변서원도라. 언젠가는 중생을 제도해야 되는데 밖에 있는 중생이 아니라 내 몸 안에서 미운 생각 내고 고운 생각 나고 불평하는 생각을 내고 짜증을 내고 온갖 분별하는 내 마음 안에 내 생각이라는 중생을 무한하기 때문에 중생무변서원도라. 그 무변한 중생을 내가 결코 제도하고 말리라. 제도한다는 것은 그 모든 번뇌망상을 아미타불 무량한 광명으로 바꿔나가리라. 내 안에 있는 그 못된 기운을 아주 아름다운 자비광명 보현행원이라는 그런 광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중생제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화두참선법 화두참선법 하면 스님은 왜 그렇게 화두참선법에 한이 맺혔습니까? 아니거든요. 화두참선을 해보면요 우리가 옳다 그르다 너다 나다 기다 아니다는 상대성을 뛰어넘고 오직 모를 뿐인 중도에 들어가기는 화두법보다 더 좋은 법이 없으니까
제가 화두참선법 화두참선법 하는 거고 부처님께서도 이 법을 하나만 보여주기 위해서 꽃한송이를 떡 들어보였다 이 말이야. 꽃한송이를 그때만 들었다면 이것이 뭐 기록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지만 오늘 딱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꽃한송이를 딱 들고 있습니다. 가섭존자는 그걸 이어받아서 아난스님께 철관을 문전에 철관을 꺾어버리라 했고 쭉 내려와가지고 달마대사는 확연무성입니다 그랬고 쭉 내려와가지고 우리 눈앞에서 성철 큰스님 정말 거룩하게 살다 가신 모습, 경봉 큰스님 참 부드러운 봄바람처럼 자비롭게 살다 가신 모습, 향곡 큰스님 아주 정말 오직 화두 참선 하나만 보여주다 가신 그런 어른들, 그런 분들이 우리가 밟던 땅, 이 공기 바로 우리 눈에서 우리 태어나서 같이 살다 가셨다는 걸 생각하면 아 그런 분들이 그거 하나 이루기까지 한 얘기만 들어봐도 와 정말 대단한 노력을 했구나. 저 자신만 하더라도 때로는 한창 22살, 23살, 24살 때는 예쁜 여자 만나서 어디 연애도 좀 해보고 싶고 남 먹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고 내 마음대로 놀러도 다니고 싶을 때 그때마다 스승들이 이 젊어서 그런 기운을 가지고 내 몸 안에 번뇌망상을 이겨내지 못하면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어렵다. 어쨌거나 그거는 뛰어넘어야 할 일이지 지금 안 된다고 그냥 내버렸다가 어느 날 휘떡 뛰어넘을 수 없는 일이니 안 되는 그 자리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라. 여러분들도 안 되면은 피해갈까 하고 점쟁이를 찾아갈 게 아니라 아 이게 빈비사라왕처럼 받아야 할 응? 내가 거쳐나가야 할 해결해야 할 문이라면 오라 좋다 내가 받고 넘어가마 죽기밖에 더 하겠냐. 내 번뇌망상을 죽이고 인격을 살리면 죽어도 살아나는 길이요 내 번뇌망상이 살아나고 인격이 죽었다면 살아도 죽는 길이니 그러한 것을 뛰어넘는 것이 이 먹고 그러한 길 깨닫고 싶은데 부처님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상총선사가 말씀하시기를 어찌 인간이 감정으로 된 말로 설명해 주기를 바라느냐.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지. 무정설법이 무엇입니까? 꽃한송이를 탁 보이신 거. 드라페 잔나무니라 동산수상인이라 삼석은이니라 문이라 이 무엇고 하나같이 무정설법이지. 이러한 화두 참선법을 내가 몰랐다면 몰라도 내가 안 이상은 이건 죽어도 죽어가면서도 내 번뇌망상을 제도하는 길 나는 누구인가 저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죄에 물들지 않고 어떤 절망에도 청정한 본래이나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참나는 누구인가 이해할 줄 아는 놈 부모님 태속에 태어나기 이전 본래이나 이 뭐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몸 응? 이해할 줄 아는 놈 이 뭐고 어째서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자동차 타고 오셨습니다. 자동차 타고 올 때 자동차를 왼쪽으로 떡 몰고 가려고 왼쪽으로 핸들을 돌면 자동차는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려고 오른쪽으로 돌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몸뚱이는 이 지구상에 수천억 만억 모기 파리 노루 토끼 모든 생명 다 합친 수천억인데 그 중에 단 한 대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를 우리 몸뚱이라는 자동차를 우리는 욕망에다가 맡겨가지고 정말 형편없는 구렁텅이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화엄경열의 출연품을 배우고 이런 법문을 듣다 보면 그거는 밝은 광명으로 운전해 나가는데 오늘 내 몸뚱이 운전해 다니고 있는 참나 오늘도 이 몸뚱이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나 그것이 이해할 줄 아는 놈인데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이해해 봅시다. 이. 누가 이해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서 이해하자면 이해하고 야하자면 야하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저 뒷산에 올라가서 야 해구가 하면은
메아리가 해국아 하지 개국이야 그렇게 안 할 거란 말이오. 응? 해국 하면 해국 하고 메아리가 들리죠, 그죠? 야 하면 야 소리가 나고 어이 하면 어 소리가 나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그 메아리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울립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내 안에 번뇌망상을 이겨서 정말 참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를 깨닫지 못하고 이대로 살아간다는 건 이건 너무 억울한 일, 너무 억울해. 저는 만일 내가 내 마음을 깨닫는 길로 안 가고 그냥 내 번뇌망상 욕망하자는 대로 그냥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가 돼서 차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다면 정말 이건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 내가 오늘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만큼 진정성을 하고 있는가? 이 할 줄 아는 놈의 얼마나 마음 농사를 짓고 있는가? 그러려면은 불자여 비유컨대 삼천대천세계가 한 인연이나 한 사실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량없는 인연과 사실로서 이루어지나니 이른바 큰 구름을 일으켜서 큰 비를 내리거든 네 가지 풍륜 응? 그러니까 풍륜이 서로 계속하여 의지가 되느니 하나는 능이 진임이니 큰 물을 지니는 까닭이요 둘은 능이 소멸함이니 큰 물을 소멸하는 까닭이요 셋은 건설함이니 모든 처소를 건설한 까닭이요 넷은 장엄함이니 장엄하여 퍼뜨림이 다 교묘한 까닭이니라. 이거 아주 묘한 말이거든요. 이건 지금 시간이 10분밖에 안 나가서 이 다음에 한번 언제 끝날 때쯤 되면 이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다고 나음에 이제 그러면은 마치 해가 뜨면 연부제의 한량없는 중생이 이익을 얻나니 이른바 어둠을 깨뜨려 밝게 하고 젖은 것을 마르게 하며 초목을 자라나게 하고 곡식을 성숙케 하며 허공을 환하게 비추어서 연꽃을 피게 하며 다니는 이들이 길을 보게 하며 집에 있는 이들이 일을 하게 하며 한량없는 광명을 내는 연곤이라. 여러분들이 아침에 해가 딱 떠가지고 오늘 일식했죠. 아침에 7시 반쯤에 그죠? 일식이라는 게 뭡니까? 일식이라는 게 계기일식이 있고 금환일식이 있고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금환일식이라는 거는 여기는 자 여기 저 머리는 태양이고 여기는 달이고 여기는 지구다. 그런데 달은 지구를 돌고 태양 지구는 태양을 도니까 달이 지구를 뺑뺑 돌다가 지구와 달과 태양이 일직선이 돼서 달이 지구를 딱 막는데 딱 가운데를 막으면 가락지처럼 반지처럼 되니까 금환과 같다 해서 금환일식이라 그러고 한쪽만 하면은 이제 월식이라 그러는 일식이라 하는데 그것이 만약 태양을 전체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가보면 화산 터진 데 가가지고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뛰다가 그냥 죽어버린 사람 엎어진 채로 넘어진 채로 그냥 해골이 돼 있는데 화산이 딱 터져서 엄청난 게 터지면 엄청난 화산재가 태양을 가려버리면 우리 이 땅덩어리 사는 데는 삽시간에 영하 10도 15도 돼서 그냥 얼어가지고 그대로 얼음이 돼서 죽어버립니다. 얼음이 돼서 저 태양이 고마움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는데 그 태양이 고마움은 그 태양이라는 건 우리 마음에 광명이 있을 때 비치지 우리 마음에 광명이 전혀 없고 절망만 있으면 우리 에너지에서 태양은 안 비춥니다. 여러분들 안 믿겠지만 안 비춥니다. 고로 태양 비추는 것도 우리 광명이 있을 때 비추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 마음 광명은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정말 마음 수행을 좀 해야겠구나 그러면 광명이 나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과거 전생 수천만 년 지내온 그런 길을 비추기 시작하는데 그 광명이 떡 떠오르면 높은 산을 먼저 비추고 골짜기는 귀에 비춘단 말이야. 광명이 불평등해서가 아니라 높은 산이 먼저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도 마음 수행해 놓은 만큼 부처의 광명을 받아들이게 되고 마음 수행해 놓은 게 아무도 없으면 그건 욕망만 따라가다 보면 그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초나 싫으나 부디 우리 마음 수행들 좀 해보십시다. 마음 수행이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일을 하면서도 일할 줄 아는 이놈이 누군가 그리고 오늘 내 만나는 사람에게 얼마만큼 내가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는 일을 돌아보고 있는가 오늘 내 인생을 낭비하면서 그냥 보내버리는 건 아닌가
또한 마침에 아리가 골짜기와 음성을 의지하여 생기는 것으로서 형상이 없어서 볼 수도 분별도 없지만은 모든 말을 능히 따르는 것이듯이 부처님 음성도 형상이 없어 볼 수가 없으며 처소가 있지도 없지도 아니하건만은 중생의 욕망과 이해하는 인연을 따라 나는 것이므로 그 성품이 끝까지 말람도 없고 보임도 없어 설명할 수가 없나니라. 산에 가서 골짜기에다가 소리를 지르면은 음성이란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지만은 아 하면은 아 소리가 돌아오고 어 하면 어 소리가 돌아오듯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양만 모양이 아니라 입으로 나가는 것도 다 모양이 있는 거구나. 입으로 나가는 것만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한 생각하는 것도 전부 모양이 있는 거구나. 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이요 모양이라는 것은 구속이라 아인슈타인 박사가 말을 하기를 내가 물리학에 끝까지 들어가다 보니 인간이 불행은 인간이 불평불만의 원인은 부처님만이 제대로 짚어주셨다. 본래 인간들은 우주와 독립된 존재가 아닌데 내가 따로 내 몸뚱이만 존재됐다는 한 생각 착각으로 내 거라는 거 사랑한다는 거 나라고 하는 모든 생각을 만들어서 그 생각이 교도소를 만들어서 그 교도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 불행이 씨앗이다. 부처님만이 본래 자유라. 자기 생각만 놓아버리면 과목은 없다는 것을 부처님만이 한 송이 꽃을 들어 보이셨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라면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는 건데 생각의 한계를 벗어난 세계가 어떠한 겁니까? 하니까 딱 보여준 것이 화두란 말이에요. 말 이전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 화 대화할 때 화 머리 두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나라고 하는 생각이 감옥을 만들기 이전 뜰 앞에 잣나무니라. 뜰을 두고 한 말도 아니오 잣나무를 두고 한 말도 아니오. 다만 그걸 깨달은 사람으로서 인간들은 입으로 뭔가 말을 해야만 뭐 대답을 했구나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만일 뒷동산에 소나무니라 해도 그분이 보여준 이치는 꼭 같습니다. 고로 모양이 없는 것은 어떤 말을 했던 뜻은 꼭 같습니다. 인간이 말은 아해 다르고 야해도 다르지만은 우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 한국에서 보는 달도 저 달이요 미국에서 보는 달도 저 달이요 저 중국에 가서 봐도 그냥 그 달이니 저 한국 연못에 비친 달도 그 달이요 중국에 비친 달 연못에 비친 달도 그 달이니 조금도 잘못된 게 없으니 잘한다느니 못한다느니 앞서간다느니 뒤에 갔다느니 당선이 됐다느니 안 됐다느니 우리 마음에서 볼 때는 전부 다 떡 깨고 보니 하룻밤 꿈이었구나. 어제저녁 꿈속에서 불을 보면 뜨겁다고 소리 지르고 물을 보면 아우성 허우적거렸는데 아침에 떡 깨고 보니 내 생각이 세계에서 꿈속에서 있었던 일이었구나. 금생 한 평생 일어나는 것을 다 꿈으로 보고 꿈을 꿀 줄 아는 참나 내가 나를 모르는 삶은 참삶이 아니니 나는 누구인가 허공에서 하염없이 울리는 북소리를 들어보라. 그 북소리는 끊어짐이 없나니 나라는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서 북소리는 끊임없이 울리고 있구나.
원컨대 난 이번 문들은 공덕 환경열의 출연 품으로 들어간 공덕으로 이 몸을 이끌고 다니는 참나는 누구런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힘들어 할 줄 아는 근본 참마음은 본래 청정하니 그 청정한 본래 이나를 놓치지 말고 청정한 그 법에 의지할지언정 일어나는 감정 따라 울고 불고 꿈속에서 헤매지 않겠나이다. 이러한 원을 세운 공덕 이러한 법문들은 공덕 모든 소원 성취하고 필경성불하여